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은입니다. 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금산 금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옆쪽에도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뒤쪽에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금산 삼계탕 축제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역시 여름에는 삼계탕이죠, 그쵸? 네, 여러분 금산 삼계탕 많이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산 삼계탕 축제가 최고다시면 다 같이 박수와 합창! 자, 한번 뒤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공연장이 흔들릴 정도로 박수와 합창! 좋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이어서 다음 곡은 여기 오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라고 울엄마라는 진성 선생님 곡 준비했는데 다들 아시죠?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우리 엄마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좋으셨다면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하트! 자, 그러면 금산 삼계탕 축제가 최고다 하시면 한 번 더 손 머리 위로 하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삼계탕 먹고 늘 건강하시라고 옆사람 보면서 손머리로 하트!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좀 하트를 받고 싶은데요. 오늘 다현이를 TV가 아닌 실물로 보니까 조금 더 예쁘다 하시면 손머리로 하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오신 박범인 군수님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삼계탕 축제를 보러 오신 관광객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제 밤인데 재밌게 즐기시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흥을 이어서 다음 곡 장날이 좋다라는 신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불러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건가요? 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장날이 좋다 좋아 장날이 좋다 이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장날이 좋다 좋아 장날이 좋다 신다 신다 장날이
그래서 제가 앵콜곡을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선물이 바로 제 정규앨범 2집 사인 CD인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3개밖에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 건데 아시는 분들께 손을 드시고 우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못 가요. 감사합니다. 아 사진이요? 네 그래도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제가 퀴즈를 낼 건데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해주세요 하시는 분만 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금산 군에 유명한 게 있어요. 정말 오늘도 땡땡땡 축제를 하고 그리고 복날에 먹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몸보신 할 때 힘들 때 기력이 없을 때 많이 먹죠. 무엇인가요? 자 여기 연두색 옷 입고 계신 우리 어머니 말씀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앞에 살짝 또 답을 말씀해 주셨지만 금산에서 정말 최고 유명한 게 있어요. 산삼 아니고 산삼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자 이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부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신 우리 제가 봤더니 아까 장난이 좀 하시는데 소리를 얼마나 지르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답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을 말씀 뭐라고요? 인상이요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문제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공연을 많이 가면 제가 경연을 미스트로트 경연을 5학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5학년인 줄 아시더라고요. 지금 제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자 이쪽도 불빛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자 계시는 또 우리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요 선물은 다 드렸고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제가 선물을 더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노래 선물이 남았는데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어요. 아시는 곡으로 여러분 엮고 왔으니까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무대 메들리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공연에 가면 앵콜곡 해서 네 곡을 불러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을 너무 잘해주셔서 한 곡을 더 부르고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네 곡을 불렀기 때문에 혼자 부르면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또 나오셨던 멋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아, 잠깐. 아유. 야, 마음이 너무 잘하니까. 야, 노래 잘하지. 얼굴 예쁘지. 말 잘하지. 예의 바르지. 맞아요. 야. 전국에서 올만하다. 그렇죠. 미국에서 올만하고, 런던에서 올만하다. 네. 우리 다현이한테 큰 박수 다시 한 번. 네. 아, 그런데 다현이 양 훌륭하고, 저도 살다 살다 이런 경우 처음인데, 다현이 앵콜 불렀잖아요? 제가 지금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게, 아까 오르셨던 교수님들은 아직 안 가셨어요. 옷도 안 갈아입으셨고, 네, 아까 참여님도 그냥 다 계시는데, 저도 회사 많이 다녀봤고, 사회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모두 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아. 야, 대단하시. 우리 군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군수님이, 너, 김명우 교수, 너 후배니까. 너 이렇게 안 하면 다음에 안 부른다 이런 거 아니야? 야, 우리 김현우 교수님 화이팅!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올라오시고 아니 사실 드레스 입고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몰랐어요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놀러야지. 올라가. 너 관절 꺾어야지. 관절. 너는 그냥 관절만 꺾어. 자, 여러분들. 오늘 무대하신 우리 성악가 교수님들 그리고 다현이 양 찬양이 네 준비해 주시고 아 정말 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내가 올라갈 때 올라와 알았지? 너희들은 내가 올라와 하면 올라오는 거야 알았지? 함부로 올라오지 마. 네, 여러분들 전체 통합 앵콜송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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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